한다니의 장편소설 입체낭독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6. 노아의 방주 이야기 도마가 처음 가야국의 복음 전하다. 시리즈로 한다니의 장편소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을 입체낭독 으로 방송합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알기 쉽게 소설로 쓴 책입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가장 정확한 계시록 해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낮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널리 알려 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먼저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일주일 후에 피터와 데이비드, 유한 그리고 에스더 내네 사람이 다시 에스더 교회에서 만났다. 먼저 에스더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백두산에서 창조하시고, 아담이 고대 한국 땅에서 출생하였다니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조리엘도 동감하며 말하였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직접 혈통을 그대로 내려받았다니 너무 감격스럽고 자랑스러워요. 피터가 말하였다. 현재 한국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민족이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아담의 혈통을 직접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어서 에스더가 말하였다. 데이비드님, 지금 미카엘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요. 네, 교회 바깥에 있어요. 미카엘이 키가 커서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필요하면 마리아의 천사가 미카엘에게 가서 대답을 받아오니까요. 그럼 제가 질문을 시작할게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나오고 그 다음 계보를 보면 에노스, 개난 마을렐라, 야렛이어서 에녹이 나오고 무두셀라 다음에는 남획을 낳게 되고 그 후에 노아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아담 이후에 세수로부터 노아까지 아홉 명의 할아버지 계보가 나오는데요. 이 아홉 명의 할아버지는 모두 한국 땅 백두산 근처에 살았나요? 네, 맞아요. 백두산 근처에 흩어져 살았어요. 요한이 큰 소리로 외쳤다. 노아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인 것은 알고 있는데, 에녹도 무두세라도 백두산 근처에 살았다면 에녹, 무두세라 노아 할아버지 모두가 태고적 한국 사람이네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대화를 듣고 있던 피터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말하였다. 저도 너무 감격스럽고 놀랄 뿐입니다. 아담이 백두산에서 창조되었고 그렇게도 흠모했던 에녹 선지자도 한국 사람이고 우두셀라도 한국에서 살았던 분이라니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요. 예수더는 질문을 더 계속하였다. 우리가 앞으로 노아라고 부르기보다는 친근하게 노아 할아버지라 불러야겠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셨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했어요. 천사들이 볼 때의 노아 할아버지의 모범적인 좋은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는 홍수 후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드린 최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하셨어요. 정말로 믿음 좋은 분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어디에 가서 만들기 시작했나요? 창조 당시 백두산의 높이는 15000m 였는데 방주를 만든 곳은 백두산 9000m 높이에서 만들었어요. 창조 당시 백두산의 높이가 정말 15000m 라니 놀라울 뿐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목수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거대한 방주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마리아의 천사를 위시하여 수십 명의 천사들을 보내어 일일이 잣나무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고 벌목하는 방법이며 자르는 법, 건조, 역청을 모으는 방법, 역청을 칠하는 법, 목재를 붙이는 기술 등을 자세하게 일러 주었어요. 당시에는 칼이나 도끼가 있었으며 이러한 도구로 나무를 벌목하고 나무를 둘러 쪼개기도 했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 데 도대체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35년이 걸렸어요. 대단한 기간이었네요. 노아가 종류대로 수많은 동물들한 쌍식을 1년 간이나 먹일 수 있는 식량을 어떻게 넉넉하게 준비했으며 배설물은 어떻게 처리했었나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미리 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충분하게 준비하도록 하였으며. 천사들을 시켜서 먹잇감의 종류나 수량을 잘 확보하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배설물 처리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알려주었는데, 일부는 다른 동물이 먹도록 하였고, 배설물 처리 장소를 따로 두고 있어서 잘 처리하였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한이 질문하였다. 홍수 때 40일 동안 밤낮으로 장대비가 내려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어요. 그 많은 물이 어떻게 쏟아져 내렸지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대기층에 물을 품고 있는 수증기를 구름층으로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 때 천사를 시켜서 구름층에 있는 물을 모두 비로 만들어서 내리게 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을 구름층에서 만들어 내리게 했다고요? 맞아요. 노아홍수 때쓸 물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구름층에 엄청난 물을 만들어 예비하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지구에 없던 많은 물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면 지구 자체의 무게가 달라졌겠어요. 이때 데이비드가 피터를 보면서 말을 하였다. 피터님이 과학을 전공했으니까 내 네, 대신 답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노아 홍수 때 쏟아져 내린 그 많은 양의 물이 하늘에 있는 공기층에서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시는 대로 물 자체가 무거운 것이라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구에 쏟아져 내리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바다로 몰려들었어요. 결국 물 무게 때문에 지구의 무게가 커졌어요. 그럼 땅 쪽의 무게보다 바다 쪽의 물이 더 무거워졌었다는 말인가요? 그래요. 바다 쪽의 물이 몰려들면서 똑바로 서서 회전하던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울게 되었어요. 이런 홍수때의 많은 양의 물이 바다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게 되었어요. 이러한 답을 듣자 에스더가 말하였다. 아 그럼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게 된 것은 노화 홍수의 영향 때문이었군요.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겨났고요. 맞아요. 역시 에스더님은 똑똑해요. 고교 시절에 과학 공부도 잘했군요. 그럼 피터님,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했을 때에는 지구가 기울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도 없었고 낮과 밤의 길이도 가닿나요? 그래요 맞아요. 지구를 창조했을 당시에는 지구 축이 기울지 않았고 계절의 변화도 없었으며 낮과 밤의 길이도 가닿았어요. 다시 피터가 미카의 천사장에게 질문을 계속하였다. 노아 할아버지 나이 601년 2월 27일에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이 방주에서 나왔어요. 당시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던 땅은 어디였나요? 창조의 땅 백두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출발한 땅 백두산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노아 방주를 탐색한 여러 명의 탐색대의 보고에 의하면, 현재 옛 노아의 방주는 아라라산에서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아 할아버지 가족이 내렸을 때, 방주가 백두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여 방주는 멀리 히말라야 산 근처 아라라산에 묻히게 되었나요? 누가 백두산에서 아라라 산으로 끌고 갔을까요? 곁에 있는 천사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사장을 시켜서 방주를 아라라 산으로 끌고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직 물에 잠겨 있을 때 우리엘과 부와 천사들이 방주를 아라라 산으로 끌고 갔어요. 네, 천사들이 끌고 갔다고요? 맞아요. 당시에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라곤 노아 할아버지 부부와 샘. 함 야벳의 아들 부부 이렇게 모두 8명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이 끌고 갔어요. 그럼몇 명의 천사들이 동원되었나요? 우리의 부하 천사 100명이 함께 빈 방주를 끌고 갔어요. 우리의 천사장과 부하 천사들이 방주를 아라라 산으로 끌고 가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약한달 정도 걸렸어요. 이 세상의 천사들만 배를 타고 백두산 근처에서 아라라 산까지 갔다면 어느 누가 믿겠어요. 천사들이 너무 신바람 났겠어요. 그래요. 천사들이 그큰 방주를 타고 여행한 일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지요. 천사들이 춤추며 찬양하며 아라라산까지 갔으니까요. 이얘기를 듣고 있던 주리엘이 물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장막안에서 벌거벗은 사건이 생깁니다. 이때 노아는 백두산 근처에 살고 있을 때였네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은 어느 곳에 보내어 살도록 했습니까? 노아의 큰 아들 셈은 백두산 근처에 살게 하였고, 함은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며, 야벳은 유럽 쪽으로 보냈어요. 다음은 도마다 다야국의 처음 복음을 전하다를 소개합니다. 데이비드와 피터 그리고 유화는 자주 덕수궁에 모인다. 덕수궁에는 살구나무가 있다. 이날은 떨어진 살구를 모아서 물로 씻은 다음 셋이서 함께 먹었다. 먼저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데이비드님, 대구 세계 문화 엑스포 조국현 이사장이 나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1세기 때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맞는 말이요. 요한이 반문하였다. 피터님 정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영국 사람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한국에 복음 전한 것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선 데이비드님 곁에 있는 마리아일 천사에게 물어볼게요. 1세기경 사도 도마가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 전했던 일이 확실합니까? 잠시 있다가 데이비드가 대답하였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와서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전한 일이 맞는다고 해요. 그렇지요, 맞지요. 한국 교회사를 다시 써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피터님, 사도 도마가 한국 땅에 왔다는 어떤 증거가 있나요? 그래요. 신학자들이 검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먼저 확실한 고증을 했어요. 내가 수집한 세 가지 사진을 보실래요. 이 사진은 바위로 된 도마 석상인데 머리가 없군요. 맞아요. 머리 부분이 잘려 나갔는데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을 위해서 이 석상은 도마 사도의 석상인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 석상이 발견되는 과정을 보면 매우 특이했어요. 어떤 점인데요? 서울에 있는 관악고등학교 교사 한 분이 꿈을 꾸었는데 경북 영주에 있는 어느 산으로 가서 석상을 찾아보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어서 성령님께서 석상을 덮고 있는 이끼와 흙먼지를 털어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영주에 갔었고 그렇게 순종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도마 석상을 발견했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둘 것은 도마 석상은 일세기 불교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석상이라고 해요. 아, 그렇군요. 도마 석상은 역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는 석상이군요. 이 석상은 예술적으로 조각된 것이 아닌 자연석 그대로의 큰 바위인데, 소매가 있고 발목까지 오는 긴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발은 더운 지방에서 신는 샌들이며 발가락만 보이고, 양손을 폭에서 가슴에 대고 있고, 한 손에는 작은 줄기가 있는 꽃가지를 들고 있는데, 손바닥이 보이게 조각되어 있어요. 긴 가운을 입고 있고 샌들을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대인들의 모습이군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왼쪽 위에 히브리어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처음에는 무슨 문자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장식 박사가 연구하여 이 글자는 돌에 깊이 파인 음각의 히브리어 자음 글자 두 개인데 오른쪽에 타우와 왼쪽에 맴이고 이두 자음에 모음을 붙여 읽으면 도마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이 교수는 이 사실을 학계에 발표하였고 웨스컴에 알렸다고 합니다. 이장식 박사님이 큰일을 해내셨군요. 매우 특이한 것은 이 동네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이 석상 앞에는 재물이나 음식을 갖다 놓고 복을 핀 일이 없었다고 해요. 보통 제래의 미신은 이런 큰 바위나 고목나무 앞에 음식물을 바치고 복을 비는 것이 상례이지만 이 석상 앞에서는 그러한 미신 행위가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석상은 아직 불교가 전래되지 못한 시기이고, 불교적인 조각품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군요. 그리고 도마 석상에는 예서체로 지존형이라는 글자가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란지 전부라는 뜻의 전, 그리고 다닌다는 행입니다. 그래서 지존형이란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데이비드가 한마디 하였다. 토마사도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국립김해박물관에 가보면 세계에서 고대 유물이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처음 들었죠? 요한이 물었다. 아니 정말입니까? 경주 황남대총 하나의 무덤에서 5만 8천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사도 도마가 가지고 온 성창기 유리잔이 있다고 해요. 그것은 이스라엘 해브론에서 대롱불기로 만들어진. 1세기 로만글라스이며 이 유리잔이 출토되었어요. 그럼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와서 성찬식을 할때 로만글라스 유리잔을 사용했다는 뜻이네요? 이 로만글라스 유리잔 출토는 도마 석상에 새겨진 타오 메미라는 유적과 함께 사도 도마가 한국에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맞아요. 사도 도마는 AD 42년 3월 3일에 가야국에 와서 김수로왕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 도마가 참석한 자리에서 A.D. 42년 3월 15일 부활절에 김수로는 금관 가야의 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사도 도마는 1세기에 한국 당 가야국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김수로 왕이 가야 나라 모든 국민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세운 기독교 국가가 아닐까요? 베이비드님, 마리아엘 천사에게 물어보시지요. 가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세운 기독교 국가인지 말이요. 데이비드가 그의 곁에 있는 마리아의 천사에게 물어보고 답하였다. 가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세운 기독교 국가가 맞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세기의 사도 도마가 최초로 가야국에 복음을 전했다. 가야국은 세계에서 최초로 세운 기독교 국가였다. 서기 42년에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로 출발한 가야는 지금까지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알려진 아르메니아보다 259년이나 빨랐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온 세계에 널리 전해야 할 것이다. 신라의 AD 527년에 이차돈이 승교하며 불교를 전한 것과 비교하면 기독교가 한국 땅에 전해지기는 불교보다 무려 485년이나 앞서 있다. 다음은 사도 도마는 어떻게 한국 땅 가야국에 오게 되었나입니다. 세 사람은 점심을 함께 한 후에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유한이 물었다. 피터님, 그런데 사도 도마가 어떻게 원암원 가야국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요. 글쎄요.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오기 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에 대한 사명감에 가장 불타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머나먼 길 동쪽에 있는 가야국에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저는 잘 몰라요. 데이비드 님이 좀 아시는 것이 있나요? 네, 저도 잘 몰라요. 천사에게 물어볼게요. 두 분이 질문하면 천사가 답을 한다고 하네요. 먼저 피터가 물었다. 사도 도마가 한국 땅에 온 것은 주님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명감 때문에 온 것인지 궁금해요. 아, 천사가 답을 해줍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 동쪽에 있는 금이 많이 나는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곳에 사는 백성들은 내가 택한 자들이요. 내가 사랑하노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군요. 사도 도마는 주님이 보내셔서 가야국에 오게 되었군요. 요한이 물었다. 할렐루야, 감격입니다. 저도 물어볼게요. 피터님, 바다 실크로드 시작은 어디고 끝에 있는 곳은 어디지요? 제가 알기로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과 인도와 중국을 거쳐 땅끝 나라 한국에 이어진 바다 길입니다. 해돋는 곳땅 끝이고 금을 캐는 곳이라면 도마가 주님의 음성 내용을 알아들었을까요? 도마는 여러 번 기도를 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금을 캐는 땅 끝을 가는가를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천사를 보내주셨답니다. 데이비드님, 도마에게 보낸 천사 대장 이름은 누구이지요? 또몇 명이 동원되었나요? 도마에게 보낸 천사 대장은 내 곁에 있는 마리아의 천사였고, 모두 다섯 명이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도마가 천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방금 마리아의 천사가 말해줍니다. 도마는 천사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천사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사도 도마는 어떻게 생긴 분인지 말이요. 도마의 키는 190cm 이상이나 되고 성격이 호탕하여 누구에게나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고 열정이 많은 분이라고 합니다. 네. 도마라는 분의 성격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어요. 마리아엘 고마워요. 이때 유한이 이어서 말하였다. 그럼 천사가 도마에게 말하여 바다 실크로드 길을 가르쳐 주었고 근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었겠어요. 맞아요. 바닷길을 따라 끝까지 가면 금이 많은 김해를 갈수 있음을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하여 금거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금을 사러 김해에 자주 간다는 김수로를 만나게 되었군요. 그래요. 피터는 이어서 말을 계속했다. 사도 도마가 가야국에 온 매우 중요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도마가 김수로왕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고 인도 아유타 왕국의 공주였던 허왕후를 김수로 왕에게 중매했던 일입니다. 두 사람은 AD 48년 7월 27일, 김해 봉황동 유적지에서 혼인식을 거행했다고 해요. 데이비드가 웃으면서 말하였다. 김수로 왕이 AD 42년에 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총각으로 있던 김수로 왕이, 무려 6년이나 인도의 공주를 기다렸는데, 이 역말리 배를 타고 가야국에 온 허왕후 공주야 말로 보통 사람은 아닌 듯 싶어요. 그렇지요. 도마가 인도의 아예타 왕국에 가서, 김수로왕을 잘 소개하고 설득하여 결혼이 성사되었으나, 어쩌면 천사들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어요. 김수로왕이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나, 믿음이 부족한 상태인지라, 믿음이 좋은 인도공주를, 김수로왕의 짝으로 만들어준 것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요한이 물었다. 그럼 김수로왕이 허왕후와 결혼식을 올린 일자까지 알려졌다면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던가요? 네, 기록이 있었어요. 허왕후의 역사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가락국기에 기록되어 있고 또 수로왕 비릉이 김에 해 있어서 확실해요. 네, 틀림이 없군요. 또한 가지 매우 흥미로운 일은 혼인식을 위해 인도에서 출발할 때 배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인도에서 싣고 왔었던 돌인 파사 석탑이 허황우릉 앞에 있어요. 이때 데이비드가 말하였다. 피터님, 사도 도마가 당시에 주 예수께 십자가에서 못 받았던 세계의못 중에서 하나의 피 묻은 못을 사도 도마가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사도 도마는 그 못으로 쇠정을 만들어 한국에 가지고 왔었고 그 쇠정으로 파서 돌 절구통을 만들었다고 해요. 사도도마가 가져온 쇠정은 한국의 세 가지 돌 작품을 남겼는데 돌절구통 도마석상 목자상입니다. 사도도마가 만든 목자상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 네, 목자상은 매우 단단한 화강암으로 위솥 속에 어린 양을 품고 있어서 옷깃이 덮여 있어요. 목자상은 누가 어디에서 발견한 것인가요? 1988년 조국현 답사팀이 경산시 자인면에서 발견한 것이라 합니다.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의 목자상이 성도상과 함께 소장되어 있다고 해요. 요한이 말하였다. 사도 도마가 한국에 온 것은 한국 교회사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가야국에 끼친 문화적인 의미가 커 보여요. 그래요. 사도 도마는 강철 만드는 기술을 가야국에 가르쳐 주어서 가야가 철의 왕국이 되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었지요. 이제 보니 사도 도마가 남기는 적은 가야국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군요. 세 사람은 어느새 사도 도마가 옛 한국 땅에 와서 AD 40년경에 처음 복음을 전한 일에 감격해 하였으며 다음 날 다시 모여서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헤어졌다. 다음은 도피처 소도와 제사장 천군 이야기입니다. 고대 한국 땅에는 고구려와 사만이 있었고 사만 위쪽에는 고조선이 있었다. 사만은 만, 진안, 변한세 나라를 가리킨다. 사만의 국토면적이 현재 대한민국의 면적과 같았다고 한다. 마한 54국은 경기도, 당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고, 경상도의 진안 12국, 변한 12국이 있었다. 사만과 고조선은 한 나라이지만 서로 다른 문화였다. 고조선은 냉대지역으로 유목생활을 하였고 사만은 변홍사를 하는 온대지역으로 정착생활을 하였다. 다음날 오전에 세 사람은 다시 덕수궁에 모였다. 먼저 피터가 말문을 열었다. 사도 도마가 가야국의 복음을 전한 행적을 공부하다가 이스라엘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사만에 들어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한이 말하였다. 그래요. 나도 자료 수집을 했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사만에 와서 천군이 되고 소도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피터가 데이비드에게 물었다. 사만의 시작이 기원전 400년경이라면 사만시대의 시작은 신구약 중간기의 시작과 일치하거든요. 데이비드님 정말로 사만시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왔을까요? 천사들이 맞는다고 하네요. 그럼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여 머나먼 땅 한국 땅에까지 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고조선을 다스리는 당군이 살아있을 때일 텐데요. 욕단이 그의 형 벨렉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을 간혹 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데이비드님 혹시 욕단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제사장들을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천사들에게 물어볼게요. 아 천사들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는군요. 천사들이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제사장들이 천군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소도라는 도피처를 만들었을까요? 유한이 대답하였다. 제 생각인데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상하에 와서 하는 일은 구약시대의 유대 나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도라는 도피성을 두게 된 것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사만의 특징은 소도라는 신성 지역인 도피성이 있었다는 점이고, 도피성이 있었던 나라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과 사만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만에 세운 소도를 오늘날 누가 발굴을 했었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대구세계문화 엑스포, 조국현 이사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도 5곳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가 발견한 소도는 대구, 김천, 의성, 경주, 청도 5곳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하셨군요. 소도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도피성과 같은 기능을 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 그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군요. 소도를 다스렸던 천군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뢰를 주관했다고 해요. 그럼, 천군이 어디에서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지요? 사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천재단이 있었어요. 천군이 천재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비둘기를 잡을 수 없어서 내사냥으로 잡은 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꽝을 잡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했지요? 사도 도마가 소도를 방문하여 제철소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도마는 철망으로 만든 사육장 안에서 꽝을 키우면서 밖에서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사도 도마는 대단해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궁금해요. 역사 자료를 보면 당시에 하나님을 상제로 기록하고 있으며 상제는 샤다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그러나 천군들은 하나님을 상제라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팔공산은 공산이었어요. 공산 봉우리는 상제봉인데 천군은 상제봉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천왕봉이라 불렀다고 해요.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천군이 상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던 민족은 이스라엘과 사만 두 나라 뿐이로군요. 당시에 사만의 국민은 내위기에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을 텐데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흔적이 있을까요? 매우 신기한 일인데요. 사만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켰는데요. 그때 지켰던 초막절이 추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과 추석은 모두 응력으로 지키고 있고 거의 같은 시기이니까요. 예를 들면 2020년 추석날은 10월 1일이고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한국 달력으로 10월 2일이거든요. 정말로 그렇군요. 세 사람의 대화는 모일 때마다 더 진지해졌다. 피터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사만에 와서 천군이 되어 제사장 역할을 한 일과 사도 도마가 1세기에 한국 땅 가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흔적을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에게 알리자고 데이비드와 유한 장로에게 제안하였다. 데이비드님, 우리가 며칠 동안 모여서 이야기한 것을 정리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요. 우선 우리가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도 도마의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지 답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현지를 가보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으니까 말이요. 이때 유한이 화답하였다. 그래요.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피터님이 다음에 좋은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순례지 역사 탐방에는 좋은 가이드 하실 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알아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어요. 제 생각에는 포항, 경주, 울산으로 이어진. 황상강 지구대를 따라가는 지질 관광을 겸하여 가본다면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것 같아요. 가이드를 찾는 것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대구 세계 문화 엑스포라는 단체에 연락하면 연간 도마 성지 순례 탐방 계획을 알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을 예고합니다.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낭독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둔 유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은 유한계시록 해석을 재미난 소설로 쓴 책입니다. 어메이징 유한계시록 장편소설 입체 낭독은 일주일에 한번 매주 수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